암벽 등반 교육 수강생이 바위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등산학교 대표 강사 A씨에게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3월 양주시 폐채석장 등반 교육 중 강습생이 암벽에서 분리된 바위와 함께 떨어져 숨지자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